주걱턱도 집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요? 혀 운동과 갖가지 용품으로 교정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많지만 전문의의 생각은 다릅니다. 건강365에서 그 사실 확인해봅니다. 주걱턱은 100% 유전될까요? 과거 연구 사례를 보면 한국인은 유전 성향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성장기부터 입을 벌리는 습관이나 혀를 내미는 습관은 구호흡과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구호흡을 하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부정교합과 얼굴의 변형이 생기므로 구호흡을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걱턱을 직접 치료했다는 후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따라했다가 낭패를 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의 치료 없이 젓가락을 깨물어서 반대 교합을 없앤다거나 혀 운동이나 입 테이프 사용으로 턱 교정이나 부정 교합의 치료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평소에 구호흡이나 혀 위치를 바로잡는 등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걱턱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위턱 성장을 촉진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구 체열이 다 나기 전부터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일찍 치료를 시작해야 더 심각한 부정교합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이용한 제3급 부정교합 치료는 위턱의 성장 조절이 핵심입니다. 단기간에 저렴하게 주걱턱을 치료했다는 사례도 경계해야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계속 자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치료 목표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성장기 교정 치료를 받으면 반대 교합의 치료뿐만 아니라 위턱의 성장을 촉진해서 균형 잡힌 얼굴로 성장하고 주걱턱이 더 악화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 이후 양악 수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걱턱은 적어도 10살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교정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